야, 그때 밀면서 임마 딱 안으로 밀어야지. 앞에 있는 거지. 응? 그게 안 돼? 땅에 딱 찍듯이, 어? 딱 밀면서 내려야지. 그렇지. 이 포크레인이 얼마라고? 300. 너도 할래? 같이 하나 사갖고 땅, 이거 영상이나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. 좀 더 싼 거 없냐? 싼 것도 있어. 이거 싼 거는 인쇄 컨트롤이 안 된다고. 이거 중고를 사야지. 중고는 얼마이면 사냐? 2장? 뭐? 2장이라고? 그럴 바엔 피만 포태갖고 살고 나겠다. 얼마나 차인데? 그렇지. 덤프트럭 하고 싶다, 덤프트럭. 인지양반 하면 될것 같아. 비교적 재미없어? 재밌는데, 한 방에 크니까 재미없어? 재밌는데, 재미없었고, 내가 사왔어. 이건 얼마인데, 덤프는? 덤프, 이건 값만, 지금 한국 도착하면 280 정도. 기본이 3,400이네. 날씨의 끝판왕이 이게 제일 좋다. 그 같은 금액이면 진짜 포크레인이 낫네. 중국제라도 이 유압이 절대 싸지가 않거든. 이게 독일놈들은 이런걸 1,000만 원에 갖고 놀았어. 그나마 중국에서 이걸 만드니까 한번 만져봐도 보는거지. 앞에 바가지 있는 건 더 비싸냐? 앞에 바가지 어떤 거? 앞에 삽. 원래 앞에 삽 다 걸어놓은 거잖아. 그 옵션으로, 이게 옵션으로 있는데 굳이 필요 없어? 그 별로 써먹을래. 그거 말고 진짜 재밌는 게 롤러가 있어, 알지도. 그 토목 장비 아스팔트 포장할 때 땅땅땅땅 그걸로 밀고 가니까 딱 흙이 다져진다, 진짜. 와. 그게 뭐 쌀떡이겠지. 오우씨가 이게 부드럽게 하는데. 나라는? 어? 하긴 인지에서 10년을 했는데 씨가 이 정도 못하고. 괜찮아. 뭐든지 이런 운전도 마찬가지, 이런 기능 조작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.